나가! 백현! 아니에요! 오빠 집에 가고 싶어! 하루아 이제 수학이야! 저 지금 7, 8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? 아 무슨 초등학생이 뭐 삼각함수를 배워! 어 진짜 아니 뭐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아. 어 맞네. 어 맞네 맞네. 도망가자. 어 좋은 생각이야.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오 오빠.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. 이쪽으로 도망가자. 오빠 잠깐만. 어. 창문 뛰어내리자고? 어 창문 뛰어내려 그냥.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. 어 오빠 여기 이 타워로 도망가자. 어 그래 저 타워로 도망가는 거야. 우리 비엔나들은 학교에서 제일 극혐하는 과목이 뭔지 한번 궁금한데? 아름있는 영어. 나는 이따가 말해줄게. 자, 어 여기 타워는 어? 아 여기도 학교인데? 과목 타워잖아. 점프맨 체크. 오늘 할 타워는 과목 타워. 학교 다니면서 제일 극혐하는 과목을 한번 맞춰보세요. 이거는 근데 답이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맞추고 가야 돼. 첫 번째 1교시야 1교시. 1교시 국룰 수학. 아니지. 야 이과나 1교시 국룰 수학이지. 일단은 국어야. 국어라고? 어 정답. 역시 맞았다 국어. 헐. 어 근데 요즘에는 국어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안 나오나? 어? 어? 아주 옛날 사람이야. 어 왜? 너 그렇게 안 배웠어? 아주 옛날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합쳤어 둘이. 아 진짜? 국어 말하면 이렇게 쓰기 아니란 말이야? 어, 헐 너무 귀엽다 우공비.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요즘에 좀 귀엽게 나와. 나 닮았어. 그리고 국어 특징 겁나 굵음. 완전 굵어 대박. 맞아. 그리고 국어는 응. 문제가 너무 길어. 맞아 그래도 오빠 국어 잘했잖아. 어 나 국어 좀 잘했지. 나 국어가 제일 좋아. 국어는 초등학교 때 웃고 고등학교 때 운다 그랬어. 맞아. 자자자자자자 연두색 연두색 어, 민초. 이번에야말로 어 수학이다 이 말이야. 아 이거지 수학도 궁금해. 아 진짜 수학이다. 아 진짜 수학이다. 정답은 수학. 아 맨날 철수랑 0이랑 그냥 햄버거 먹으면 되지. 맨날 2분의 1, 3분의 1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내잖아. 어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. 네가 문제 내는 거. 이걸 뭐라고 하더라. 이게 뭐지? 아 뭐야 문제 낸다면서 줘봐. 아 너 이걸 못 읽은 거야? 문제 내봐 오빠. 4와 17분의 5 마이너스 1과 17분의 4는? 정답! 3분의 1! 응 아니야. 야 수학은 전부 다 답이 1 아니면 0이야. 아 좋은 생각인데. 어, 1 아니면 0 하면은 대충 맞아. 우리 비엔나들이 아까 어. 문제 답 알려줄 거야. 어 진짜? 응. 두두두두두두두두. 자자자 다음 보라색. 아, 보라색은 과학이야. 과학이라고? 어 과학일 것 같아. 과학일지 한번 보자. 정답은 과학 사이언스. 오 어떻게 알았어? 와 오빠 영어 짱 잘했다. 당연하지 이런 거 기본이야. 자 과학. 겁나 책이 이쁘다. 아 과학 너무 어려워. 자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. 그래. 자 사람이나 동물이 점점 자라서 커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? 성장. 어떻게 알았어?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왜 이렇게 잘해? 아 오, 근데 이게 과학이 응. 어렸을 때 진짜 재밌어. 맞아 어렸을 때 좀 재밌는 거 있잖아. 실험하잖아. 맞아. 어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숫자가 많아져 갑자기. 아 맞아. 수학이랑 똑같아져. 작자는 공부를 좋아할까요? 싫어할까요? 정말 너무 좋아한대. 아주 극혐. 아 뭐하는 거야? 잘 안 들리잖아. 아주 극혐한다. 정말 너무 좋아한다. 어 아주 극혐한다. 오 이건 국룰인가 봐. 어 제작자와 무제작자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할까요? 너무 극혐한다. 정말 좋아. 내가 아까 말했지. 과학은 초등학교 때는 엄청 재밌어. 응.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실험하는 날이 막 기다려진다니까. 정말 좋아요. 좋아. 너무 극혐한다. 극혐 외워야 되는 거 완전만은. 아 진짜 뭐야 이 친구들 그냥 공부를 안 좋아하네. 아니야 뭔 소리야. 공부를 아예 안 좋아했으면은 이 타워를 만들지도 않았어. 와 말도 안 돼. 자 다음은 핑크색이야. 핑크색 정답 뭐 아름이 닮아내렸으니 아름 보는 사람. 아 뭔 소리야 아름 욕하는 거 보니 욕 때리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. 아름이 안 좋은 점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이에요. 자 정답은 도덕. 아름이 맨날 100점 받았어 도덕 시간에. 초등학교 때도 도덕이 엄청나게 쉽지. 하지만 아름이는 거짓말이다. 아니야 나
그거 완전 잘했어. 내 문제 내볼게 오빠. 아 일단 책을 보여줘야지. 아 맞다 맞다 그렇네. 정답 도덕. 아 왜 도덕은 학습지가 없더라고. 맞아. 아 이 교과서 배우는 비엔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좋았어. 어, 내 문제 내볼게. 어.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1번. 어. 아, 1번. 아니야 아니야 2번까지 봐야지. 아, 네가 애교를 부리다니. 자 2번. 어. 자, 정답은? 남을 때린다. 정답은 1번은 애교를 부리면서 2번 남을 때린다. 땡! 말을 땡이야? 아, 그럼 2번! 2번 이렇게 남을 때리면 안 돼! 남을 때리면 안 된다. 아, 도덕. 노란색이야, 노란색. 아, 노란색? 어. 정답! 사회! 와, 너무 귀여워! 근데 이거 우공비를 보면서 만들었나? 어, 진짜 그런가 봐. 이거 단무지. 와, 너무 귀엽다. 오. 오빠 사회 잘했어? 나 사회 완전 잘했지. 아, 진짜. 아,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봐.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.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. 귀인! 아, 땡! 뭔데? 존중. 존중? 아 진짜 난 원래 존중이 없는 사람이라고. 아 맞아 그렇긴 해. 자 이제 약간 좀 옅은 민초. 자 민초. 민초 뭐야 이거? 이거 아 수학 익힘. 수학 익힘? 어. 야 요즘 애들은 수학 익힘 없어. 진짜? 수학 익힘 있나? 영어? 아 정답 실과. 아가 뭐지? 실과가 뭐예요 이거? 아름이 생각으로는 기술 과정 합쳐놓은 거인 것 같아. 근데 기술 과정 나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솔직히 늙은 사람 몰라. 그치. 이거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면 퇴치자리도 모르네. 맞아. 실과가 뭔지 아세요? 우리 비엔나들이 실과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. 네. 실과가 뭔지 댓글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. 실과는 5학년이랑 6학년 때부터 배운대. 아 진짜? 자, 그다음 파란 색깔. 과학? 아까 했잖아. 아, 그렇네. 와, 진짜. 정신 안 차려. 정답은 체육. 와, 나 체육 진짜 완전 별로 안 좋아했어. 왜? 체육 겁나 재밌잖아. 막 축구, 농구, 피구, 달리기 막 이런 거. 와. 아니야, 체육에서는 막상 그런 거 안 해. 막 유연성 체크. 아. 윗몸 말아 올리기. 맞아. 와, 맞아. 근데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달리기였어. 아 뭐야? 달리기 완전 꿀잼. 아 달리기 진짜 재밌는데. 나 축구는 그리고 맨날 그 골키퍼 봤어. 왜? 한국 순서 김수 히히. 나는 왼쪽으로 가야지. 내가 왼쪽 갈래. 아 왜? 아유 왼쪽 같은데. 아니야. 자 나 오른쪽 갈게 그러면은. 그 빙봉 거꾸로 빙봉 골딱지 그걸 빙봉. 오빠 왜 이렇게 떨려? 왜 이렇게 떨지? 야! 뭐지? 뭐야? 저쪽한다. 그 빙봉. 이럴 리가 없네. 여기였네. 아이고. 나름 먼저 갑니다. 예. 아 진짜 너 뭐 미래 알았어? 아 당연하지. 난 미래를 보는 소녀야. 아 진짜 뭐야. 체육 시간에 하는 체조 내가 보여줄게 오빠. 아침 체조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초등학교 때 해?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하잖아 오빠. 아 그래? 운동회? 나 운동회 진짜 청백개주 맨날 나갔는데. 아 맞아 맨날 있었잖아. 뭔 소리야 나 때문에 맨날 있었는데. 그 다음 주황색이에요. 자 지금 안 나온 과목을 찾으시오. 영어 안 나왔는데? 국수사과영어? 정답! 앵글레시. 오빠 나 배가 아파서. 나도 근데 배가 아, 뭔 소리야? 배가래에서 요즘 몰라. 자, 영어. 나 영어는 진짜 무슨 외국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. 원어민 선생님이 막 샬라 하면은. 자, 그럼 내가
단어 하나 해줄게. 고구마를 영어로? 너 고구마 좋아하잖아. 아! 어. Sweet potato. 오, 어떻게 알았어? 오. 자,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? 음? 도라지 영어로. 아, 정답! 어. 아, 도라지. 아, 아니거든요. 뭔데? 발룬 브라워. 이거 나 처음 알았네. 되게 고급스러워졌다. 발룬 플라워. 오빠 잘한다. 오케이. 이제부터 도라지 먹을 거면은 발룬 플라워 먹는다고 해.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. 우리 비엔나들도 하나 배웠다. 우리 근데 비엔나들 영어 엄청 잘해. 맞아 맞아. 나 영어 몇 살 때부터 처음 배웠지? 너무 3학년 때 배웠나 영어? 1학년 때부터 배워 영어. 아 진짜? 난 아니었던 거 같은데. 뭔 소리야? 진짜 들어. 아니에요 여러분, 저는 우리 애들 국민학교랑 초등학교 차이점 모르. 넌 나라? 나도 모르는 것 같아. 나도 모르. 뭐야? 다 왔네. 와, 학교 끝날 시간이다. 야! 그 다음은 방과후. 방과후. 7, 8교시가 남았네. 아유 참. 자, 오늘 이렇게 과목 타워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제일 극혐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?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